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유부남이 된 김창렬. 이후 김창렬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파이터 생활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거듭나며 본격적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디오 씨는 예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뒤늦게 예능의 길로 뛰어든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은 그게 저한테는 가장 컸어요. 네.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죠. 네. 분유값 별로 나왔다고. 네. 하지만 방송 출연료만으로 미래까지 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김창렬은 누구나 다 하듯이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다가 두 번 사기를 당했어요. 믿으니까 그땐 계약서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동업자 형이 마음대로 가게 이름을 바꾸고 제가 가진 지분을 팔아버리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번번이 너무 비싼 수업료를 치른 김창렬.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뭐 여쭤보면 그냥 웬만한 건 다 했습니다. 클럽도 했었고요, 포장마차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크루아상집도 했었고. 김창렬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평소 즐겨 먹던 퓨전 분식 사업을 시작한 김창렬.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는데요. 첫 달 매출만 5천만 원. 가게는 소문에 소문을 타고 더욱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김창렬 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스쿨푸드 운영이 참 잘 됐었는데요.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금도 많이 축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김창렬의 사업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리쌍과 하하가 오픈해 큰 성공을 거두었던 막창집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것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막창을. 사업 구성은 창렬 형이 다 하고요. 네. 저는 중간에 끼기만 했습니다. 네. 막창이 부족하면 민관이 거 이렇게 네. 뽑아가지고 썰어. 부족하시면 젓가락으로 끊어드릴게. 현재 4개의 체인점을 보유한 팔자 막창은 톱스타들의 단골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이들 사이 최고의 잇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되지 않게 열심히 해야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창렬이 지금 다른 거 다 접고 여기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좋네요. 우리 민관이 그리고 기우 씨 형님들 재벌 되십시오. 대박나세요. 파이팅. 다른 스타들의 막창집과는 달리 김창렬은 가게를 그만의 이미지로 꾸미는 것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악동 이미지와 노래하는 창렬이 캐릭터를 살려 다른 지점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DJ박스를 만들어놨거든요. DJ박스 780. 예, 예, 예. DJ박스를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직접 신청곡을 받아서 원하는 곡들도 틀어드리면서 가끔씩 댄스 타임도 갖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저희들만의 뭔가 이게 전략이 준비돼 있어요. 지난주 오픈한 김창렬의 막창집은 제작진이 확인해본 결과 큰 호황을 누리며 하루 매출 1천만 원씩, 오픈 3일 만에 벌써 매출 3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이은 실패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사업을 이끌어온 연예계 악동 CEO 김창렬이 차트위크 명단 공개 5위에 올랐습니다.